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상승의 흐름은 잠시 멈췄는데 내일 저희가 또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들로 내일 시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이사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 대금이 감소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네. 즉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의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한 종목이 있다면 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선익시스템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일단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종가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굉장히 대량으로 또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애플의 VR, AR 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제 증명해주는 그런 수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은 작은 뉴스라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또 투심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VR, AR 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선익 시스템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소형 OLED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OLED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소형 OLED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대한 이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에는 만약 VR, AR 기기가 잘 출시가 되고 또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익 시스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을 가진 만큼 우리도 내일 시초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내일 시초가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 저는 메리트가 조금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 이 시초를 좀 보시다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에서 2만 500원 부근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내일 시초 혹은 장 출발하고 나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제가 손절 가격을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요. 손절 가격을 제가 18,500원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이 18,500원은 최근에 선익 시스템이 거의 약 한 달 반 동안 이탈되지 않았던 가격대인데 만약 이번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이제 수급 쪽으로도 부담이 강할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손절가 18,500원을 꼭 지켜주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이 박스 고점을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00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1차 목표가 될 것 같고 만약 이 25,000원대를 굉장히 강한 재료 그러니까 단순 기대감이 아니고 출시라든지 그에 따른 흥행과 같은 좋은 뉴스와 함께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25,0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내일 저희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연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연우 종목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요. 국내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 1위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펌프 튜브형 용기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디스펜스 제품을 국내 최초로 생산했던 업체입니다. 그만큼 이 포장재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 용기와 디스펜스 뭐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그 외에 이런 포장재에 대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런 단순한 화장품 제품의 수요 증가 그 외에도 그 외 시장도 추가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화장품의 주 원료, 원부재 전방 사업인 화장품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연우도 충분히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뭐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상승 흐름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 이하로 눌리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도 가져가 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우까지 확인을 해보고 내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태성 이사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일단 이번 주 들어오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폭이 깊지 않는 수소 쪽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산 퓨어셀 현재의 구간 혹은 내일 시초에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 하면 뭐 전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수소, 뭐 태양광, 원전, 뭐 해상풍력
이런 이야기, 이런 에너지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기는 조금 제외하고 보자면 원전이라든지 수소, 태양광, 해상풍력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좀 나타내고 있죠. 지난 주만 하더라도 태양광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조정에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수소 관련 주들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산피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들이 또 대량 매수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산피어스는 발전용 이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데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인산형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이 납품을 그러니까 출고를 지금 시작을 했고 중국 쪽에 이제 굉장히 높은 매출이 지금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주로서의 기대도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두산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조정이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하지만 이제 없으신 분들에게는 매수의 기회가 조금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시초에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최근에 기록한 박스 하단 그러니까 3만 원에서 3만 1천 원 부근대를 제가 손절선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4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4만 원이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4만 원을 넘어서 뭐 5만 원까지의 목표가도 조금은 더 길게 잡을 수 있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까지 수소 관련 종목 오늘이 좀 조정 나왔지만 오히려 좀 찬스가 될 수 있겠다.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자라는 의견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오늘 메리츠 화재에 관련된 공시가 조금 올라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익 소각 목적으로 삼성증권과 천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공시가 조금 전에 올라왔고요. 이러면서 보통주 한 650만 주 정도를 소각할 것이다.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자사주 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리츠 관련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또 내일 장 마감 후에 지금 공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메리츠 그룹주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더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